여러분, 스냥스냥. 오늘 먹을 음식은 동네 맛집에서 시킨 매콤 등뼈찜이고요. 여기 위에는 청양고추,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만든 오이냉국. 여기 쌈장이랑 마늘. 여기 쌈무랑 여기 통양파 있고요. 깻잎이랑 구운 김 있습니다. 그리고 밥을 볶아 먹을 거라서 이렇게 두 공기만 일단 준비했어요. 음료는 쿨피스 파인애플 맛입니다. 일단 고기부터 먹어볼게요.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양념도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? 이렇게 속에 껴있는 이런 것들이 맛있는 거. 다살이에요. 고소해. 어우, 너무 맛있다.
다 비벼서 콩나물이랑 마늘이랑 콩나물이랑 밥이랑 고기랑 마늘이랑 이렇게 나 떨어지나? 너무 큰데? 너무 커.
이 여기 사이에 껴있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. 고소해. 이거 인간적으로 이만해. 주먹만해. 주먹으로 안 싸져. 다음부터 조그맣게 먹을게요. 오, 맛있겠다. 맛있다.
이렇게 밥 볶아왔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이거는 깍두기예요.
아, 주먹 안 들어간다니까. 주먹이 어떻게 들어가요? 안 들어가. 나 이빨에 김낀거 같다, 너? 없는데? 없잖아. 파김치 국물 먹고 싶다. 드디어 누른밥이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. 등뼈찜이 그 고기도 부드럽고 그냥 맛있었고 밥 볶아 먹는 것도 그냥 맛있었고 여러분 이 오이냉국 저는 냉면 육수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하면 되게 쉽고 간편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. 안녕.